새누리당이 안철수 대표의 멘토에게 길을 물었다는데 심정숙 기자, 네. 누굴 얘기하는 겁니까? 그 최장집 고려대 교수의 그 오늘 강연을 들었습니다. 총선 패배 원인을 분석한다 해서 오늘부터 그 20대 총선 백서를 만드는데 최장집 교수는 뭐 재야의 학자잖아요. 근데 어쨌든 모셔서 특히 그 쇄신을 지금 요구하는 소장파들 중심으로 모셔서 지금 패배 원인을 듣는 그런 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네, 새누리당 새길을 모색하기 위해서 김대중 전 대통령의 자문위원이었고 또 안철수 대표의 싱크탱크의 1인자였던 분의 얘기를 모시고 듣고 있습니다. 과연 이분은 어떤 얘기를 했고 새누리당 의원들은 얼마나 공감을 표시했을지 음성 듣고 얘기 나누겠습니다. 상권 분립이라는 누구 하는 것은 현 정부하에서 이 원리는 공공연하게 무시되면서 사실상 한국의 민주주의는 국민의회에 군림하는 새누리당 공천 과정에서 당헌 당규는 정책 편의를 위해서 공공연하게 무시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공천을 저렇게 해놓고 선거를 어떻게 이길 수 있냐? 그런 얘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뭐 새누리당 공천 과정에서의 문제점이야 뭐 여러 번 나왔었는데 그 다음에는 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공천 과정에서 당원 당규가 무시됐다. 또 민주주의, 한국의 민주주의를 후퇴하게 한건 역시 이 보수 정권이었다 그러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 집권 시부터 그 문제점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명박 정부 때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한국 민주주의가 후퇴했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진단을 하면서 새누리당은 모든 힘을 다 갖고 있는 정당이기 때문에 이 정당이 변하면 한국 정치가 변할 것이다. 이런 조언을 오늘 곁들였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요. 과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는지 오늘 최장집 교수의 얘기는 맞다. 후퇴되었습니다. 한번 그 얘기 듣고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지난 이명박 정부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한국의 민주주의는 저는 후퇴해왔다고 생각합니다. 새누리당은 뭐 보통 정당이 아니라 모든 힘을 다 갖고 있는 이 정당이 뭔가 변하면 그것이 한국 정치를 변화시키는 출발점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일단 야권 성향의 인사답게 아주 도발적인 평가를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을 거치면서 진보 정당의 대통령이 나왔을 때는 민주주의가 적어도 후퇴하진 않았는데 MB와 박근혜 대통령을 거치면서 후퇴했다고 얘기하거든요. 자, 심규선 대기자께 질문 드릴게요. 동의하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약간 좀 비겁한 대답을 해야 될것 같은데, 네. 새누리당이 초청한 네. 야권 성향의 학자라고 한다면, 쓴소리를 듣기 위해서 왔을 것이 틀림없다면, 네. 배울다 학자로서 저 정도 얘기는 네. 뭐 새누리당 가서 충분히 네. 할만하다고 봅니다. 네. 그런 면에서는 뭐 동의를 하지만, 그러나 후퇴했다는 면에서는 좀 동의하기 어렵다라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명박 정권부터 지금까지 민주주의가 후퇴했다. 그러니까 DJ와 노무현 대통령 10년을 거치면서 노무현 대통령이 물러난 시점에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의 그 수준이 있을 텐데 그 후로부터 후퇴했다는 얘기를 그러니까 해놓은 거잖아요. 민주주의를 논의할 때 어느 거를 보고 저기 논의하는지에 대한 언급은 없지 않습니까? 네. 예를 들어서 네. 정당주의를 얘기하는 건지 경제민주화를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사회적인 어떤 저기 안전망을 얘기하는 건지 이런 거를 볼 때는 제가 볼 때는 다 묶어서 얘기하기 때문에 동의하기는 어렵지만 네. 다만 하나 최 교수의 말에 제가 그 어떤 그 심정적인 동조를 하자면 이명박 정권이든 네. 그다음에 박근혜 정권이든 엄청나게 중요한 권한을 가지고 정치를 해온 그런 집단으로서 그 물려받은 네. 노무현 정권 이후에 한국의 민주주의를 좀더 발전시킬 의무는 있었어요. 네. 그 의무를 그럼 잘, 다 그럼 했느냐? 네.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의문스러운 대목이 있기 때문에 네. 오히려 할 일을 제대로 못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부분이 있다라는 네. 것입니다, 제가. 그러니까 그래서 비겁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8년 동안 마땅히 가던 힘을 받아서 더 이뤄야 할 것들이 있는데 그렇죠. 그것에 네, 비춰서는 그거에 비춰서는 후한 점수를 주기 좀 어렵다는 후한 점수를 주기는 어렵다. 그렇다고 그래서 말씀이시죠. 네. 후퇴했다고 얘기하기는 또 그것도 동의가 어렵다. 그러면 저 민주주의는 뭐 후퇴도 진보, 전진도 아닌 그냥 그 자리에 있는데 그 자리에 있다는 것이 8년의 시간을 좀 낭비한 듯한 그렇죠. 느낌을 받는 네, 바로 그런, 네, 바로 그 뜻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예. 말씀이시죠. 알겠습니다. 그런데, 자, 일단 새누리당 저렇게 쓴소리 들었으면 좀 반응이 나와야 될것 같은데요. 이제 그 얘기도 하나씩 나오겠죠. 과연 어떤 변화를 모색하는지, 내일 이후에 계속 이 시간을 통해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원유철 비대위원장이 중진들하고 점심을 먹었단 말이죠. 저 장면이죠. 네, 맞습니다. 내일 그 20대 새누리당 당선인 대회가 있거든요.
지금 새누리당 모 당직자하고 제가 통화를 해봤는데 네. 새누리당 현재 전체가 지금 정신적 공황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리더십이 없기 때문인데요. 그 리더십을 내일 당선인 대회에서 어떻게 세워야 될지 4선 이상 중진들끼리 한번 방안을 총론이라도 모아보자. 지금 뭐 원내대표와 비대위원장을 따로따로 가자는 얘기 또는 원내대표를 추대형식으로 가자는 얘기 뭐 이런 다양한 ABC 플랜들이 나왔었다고 합니다. 자, 여당 사정 이제 굉장히 복잡한 가운데 어떻게든 변화의 몸부림을 치려고 야권 성향의 학자의 얘기를 들었죠. 자, 야당은 어떨까요? 김종인 대표가 오늘 광주에 갔습니다. 그 장면 보겠습니다. 광주에 더불어민주당의 기반을 다시 닦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가 지역민들의 얘기들 좀 들어보려고 그래봤습니다. 일단은 수권정당으로 갈 수 있는 터전을 닦았다고 와요. 대선까지. 다음에 이제 지도부들이 어떻게 하느냐는 그 지도부의 몫이라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 뭐 광주에 대한 민심 얘기를 나눴습니다. 양철 변호사. 그런데 네. 이제 오늘 김종인 대표가 했던 말 중에 이적행위란 말이 있군요. 예. 더불어민주당 변화를 회피하고 네. 현실에 안주하려는 것은 정권교체를 방해하는 이적행위라는 표현까지 좀 굉장히 강하게 말씀하셨는데 네. 지금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김종인 대표의 이제 앞으로의 향후 거취를 앞두고 내부 갈등이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저 말씀을 그자 그대로 만약에 해석을 한다면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김종인 대표는 네. 지금도 비상 상황이기 때문에 뭔가 앞으로 계속해서 당을 자기가 네. 끌고 왔던 식으로 바꿔서 끌고 가야 하는데 네. 여기에서 나를 끌어내리려 하고 이번 총선에서 일리 일당했다 됐다고 해서 네. 또 다시 한번 또 과거 같은 구태 같은 것이 살아나고 있는 게 아니냐. 그거는 그렇게 옛날 모습으로 돌아가 버리는 것은 결국에는 정권 교체를 못하는 것이고 또 이적행위다라고 굉장히 강력한 발언을 한 거죠. 네. 저는 저기 김종인 대표 있잖아요. 네. 말보다는 저 행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아, 네. 김종인 대표 입장에서 광주 전남 가고 싶겠습니까? 안 가고 싶겠습니까? 김종인 대표요. 안 가고 싶죠. 책임질 일은 내가 한 게 아닌데. 그건 갑니다, 그래도. 네. 가서 더군다나 기자들을 만납니다. 네. 저는 잘했다고 봅니다. 네. 정말로 잘했다고 봅니다. 가장 먼저 저런 일을 하고 있어요. 고맙습니다 하고 간 사람들은 많지만 네. 잘못했다고 간 경우는 처음이다. 네. 그렇다면 거꾸로 새누리당도 제가 볼 때는 네. 지도부가 대구에 가야 됩니다. 부산에 가야 됩니다. 네. 그래야지 감동을 주는 거예요, 그게. 감동이라는 게 바로 그런 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본들이지 네. 않고 네. 당연히 대구가 지금 새누리당에 명백하게 지금 경고를 하지 않았습니까? 부산도 그랬지 않습니까? 네. 자, 그럼 지도부가 가야죠. 여러분 뜻 잘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뜻을 잘 받들어서 앞으로 하겠습니다. 김종인 대표의 가지고 있는 생각하고 저는 뭐 다른 부분도 있지만 네. 적어도 대표로서 저렇게 광주 전남에 가가지고 기자들 만나서 무엇을 잘못했는지 들으러 왔습니다. 라고 한다는 것은 네. 대단히 중요한 시사점이 있다.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지금 이 지적대로라면요. 자, 새누리당 내에서 이제 대구랑 광주에 부산에 가게 되면 일단 회초리를 맞아야 되고 굉장히 좀 뭐랄까 어색한 상황을 직면해야 되는데 일단 누군가 책임을 지고 내가 이 당을 위해서 대표로 그 어색함을 받아들이고 고개를 숙이겠다 이런 사람은 등장하지 않는 걸로 그렇죠.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거를 원했던 거 아닙니까? 저희들이 그 국민들이나 네. 또는 언론이 쓰는 것들은 그런 걸 원했던 것이죠. 네. 네. 지도자라면 그 값을 치러야 됩니다. 그것을 회피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일단은 사정이 복잡한 당내 사정 복잡한 새누리당에서는 현재는 몸추스리는데 모든 것을 주력하고 있는 상황 확인해 봤습니다. Thank you.